반갑습니다. 인바디 아니네요. 이동식 포차에 반갑습니다. 아, 등만 보이는 건 벌레태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차가 당첩으로 마무리해가지고 파레트만 실려있습니다 지금. 옥상에서 구워놓는 것보다 옥상에서 갑자기 비가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. 고추 좀 잘라야 돼. 고추 좀 잘라서 드림? 보니까 좀 짧아서 슬프다면서요. 이거라도 잘라서 좀... 그건 말고 이거 밑에 좀 써야 돼요. 저도 한 입 하겠습니다. 쌈장 올리고 하나 올리고 고추 올리고 하나 올리고 안 더우세요? 이 정도 더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. 더한 것도 우리가 많이 이겨냈잖아요. 그렇지 않겠어요? 본인이 한 달 200만원 넘는 할부로 받고 계시잖아요. 이 정도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그럼 더위 싫어요? 아, 더위 싫어요? 네. 볼때 씨도 사업 많이 망해봤잖아요. 이 정도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네, 더운 거 싫어요. 더운 거 싫어요? 나약한 녀석들. 또 덥긴 덥네요, 근데. 근데 이것도 생각하시죠. 며칠만 지나면 이렇게 더운 것도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요. 그러니까 즐기십시오. 맨 오른쪽 분 너무 잘생기심? 아니요. 저잖아요. 아, 이거 방송사고는 제일 오른쪽이. 2억짜리 펜션. 아, 2억까지는 아니에요, 이거. 이거 얼마? 1억 4천짜리 펜션입니다. 근데, 중국 아, 저 지금 집 안 방구석에 있다고요? 아니, 그 대기 어디신데요? 대기 어디십니까? 마키님 마음 써? 써? 벌테시, 빨리 벌테시부터 하자. 아니, 저도 먹어. 왜? 요. 아, 말 못 하겠어요? 아니, 무서웠어. 아, 뜨거웠죠? 아, 고기 엄청 뜨겁네요. 고기 왜 이렇게 뜨거워요? 우리 고기 굽는다고 고생하는 벌써. 탕물을 맨 밑에 깔아야 안 뜨겁죠. 아, 맞네. 원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? 차에서도 이런 감성이 되는군요. 그렇죠. 차에서도 이런 감성이 되지만, 일단 저희는 어디서 뭘 해도 기본적으로 잘 녹아들어요. 호텔은 안 어울려. 호텔은 어울리죠, 이거. 아, 이걸로? 발레트해주고. 아니, 아니죠. 저는 이게 또 행색이 그래서. 올리지 않아요. 하려고 해도 저 같은 사람 쓰겠습니까? 그럼 그래요. 제가 마키 형보다 지게차 더 잘합니다. 제가 더 잘해요. 지게차 잘하는 기준이 뭐예요? 정확도. 그렇죠. 속도, 속도 정확도. 또. 말고 뭐 안전, 안전. 안전이 최우선이에요. 저는 안전을 위해서 한 파트 쉬는데 25분 걸립니다. 그럼 많이 나은 거 아니에요? 그럼 제가 이긴 거예요. 25분쯤. 할 줄 모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할 줄은 알아요. 사람 아닌데 그건. 할 줄. 네? 아, 칠레산 아니에요. 칠레산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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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스페인 이베리코랑 헷갈렸어요. 아무튼 칠레산 삼겹살 1kg에 9,900원입니다. 싸게 드릴 수 있어요.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. 필요하시면 그렇게 드리겠다는 거예요. 안 팔리면 본인이 한번 생으로 한번 먹어주세요. 칠레산 삼겹살 생으로도 먹을 수 있다. 이만큼 맛있다. 응. 이만큼 맛있다. 이겼네. 와, 김진동 씨. 남자 아닙니까? 보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들어왔거든? 응. 네. 오랜만에 나이 더 많거든? 형. 형은 어머니한테 말할 거예요. 뭐? 이제는 저 행복을 먹는다고. 그럼 안 되는데. 조수님이랑 같이 그거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. 저는 여자 필요 없습니다. 그 제 번호들만 있으면 돼요. 여자 소개 들어왔는데. 형 안 들어오나? 뭐라고? 구워주세요. 벌떼가 구워주는 고기는 진리예요. 진리입니다. 진짜.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. 야, 우리 솔직히 진지하게 앉아보세요. 누가 더 잘생겼는지 인기 좀 봐봐. 저 진짜 궁금해요. 형, 저 서비스. 아, 괜찮아요. 인정하죠. 당연히 인정하죠. 저도 진동님 한 표. 난 벌떼님. 벌떼는 저거에 없습니다. 저거에 없어요. 1등 진동, 2등 진동, 항상 인물 무진동. 안 할래요? 취소. 취소. 안 해. 맛있다. 간철 씨 거 어느 때보다 좋은 것 같은데. 간철 씨는 사람 둘이 간철 행사하고 신고하게 할래요? 형이 진짜 어울리지 않을까요? 우리가 잡기 쉽잖아. 그럼 아무리 그래도 내 체구가 이래도 그게 간철인데 그렇게 쉽게 잡히면 되겠어요? 적어도 국정원 정도에는 체포돼야 좀 그게 서지 않겠어요? 볼테 씨 이제 가야 됩니다. 빠이요. 그 믹셋의 흐름이 어떤 건지 형님들께 이제 좀 관심을 가져달라. 그런 의미로 제가 믹셋이란 건 그거는 이제 어떻다는 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.
이게 들어보시면 이게 믹셋이라는 거예요. 이제 디제잉이고 노래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. 저 그냥 괜찮아요. 지금 염증이 있어서 술을 못 먹어요. 요즘 아니고요. 치질도 아니에요. 저는 근데 치질 걸릴 수가 없는 그거예요. 제가 엉덩이가 똥꼬를 제가 용인에 전원주택으로 이사하거든요. 말 그대로 전원주택이에요. 시골집. 남자분들은 보통 다들 살아보고 싶어 하시잖아요. 남들이 봤을 때 아 멋있다 괜찮네 라고 살고 싶어요. 어차피 죽는 인생 해보고 싶은 건 해보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 중에 하나로 제가 또 이번에 큰 용기를 내서 이사를 가는 거고요. 저희 음주 가물 좋아하는데 음주는 자주 하지만 가물을 못하고 있어요 요즘. 그러기 위해서 또 이사 가는 것도 있어요. 김민동씨 노래 부르라고. 신이요? 확실해요. 거기 노래 부를 거잖아요. 그러면 모르겠지. 그러니까 그러라고. 제 동생 노래 좀 부르라고. 1, 2층이에요. 1, 2층으로 나눠졌는데 1층은 제가 마랑빵으로 이제 사랑빵으로 할 거고요. 줄을 제일 많이 쓰시는 분은 이분이시겠죠. 그냥 뭐 침대 하나 갖다 놓고 1층에도 주방이 있고요. 화장실도 있고 분리된 공간이거든요. 1, 2층이 뭐 그렇게 마랑빵으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는 회원들도 본인이 소주정이 심하다 아니면 내가 남들에게 민폐를 많이 끼친다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. 제가 그렇게 개방을 할 거예요.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전기세만 받으면 내가 전기 난방이거든요. 전기 냉난방이에요. 그래서 전기세 정도는 그 저금통에 넣고 가시고 개 이름은 진동으로 씻지 마십시오. 이미 정해졌어요. 그렇게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진동이요. 아, 사람 이름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아니 그거 개 이름을 뭐 뽀삐 이름 이거 좋아요. 근데 큰일 나잖아. 그래도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승이라고 하겠어요? 병창이라고 하겠어요? 진동이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? 그러니까 진동이가 낫다고요. 사람 이름으로 지으면 되죠? 됐어요. 아니 사람 이름으로 지을 순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진동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. 됐다고요. 아니 저는 누구랑 동거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 뭘 줘요? 뭘 준다고? 개 한 마리 줘요. 이름은?